이거 철수하시면 뭐 하실 거예요? 한계를 많이 느꼈어요. 부족함을 이거 하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작업실에서 이 작업을 그릴 때는 천장에서 바닥까지 거의 다른 높이의 그림이어서 어우 너무 크다고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관음갤러리 3층에 오니까 정말 아담한 사이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저희 학교에서 작업할 때 너무 길어서 그림 그릴 그 테이블을 연결하느라고 힘들어서 되게 길었다고 생각한 작품인데 또 여기 오니까 굉장히 아담한 사이즈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첫 전시라서 갤러리 안에서의 공간 구성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소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작업할 때는 이제 그런 것도 더 생각해야지. 약간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작업 전시가 끝나면 네, 그런 거 다음 전시나 작업에 대해서 더 연구를 쉬지 않고. 네. 작업에 지금 얘기한 대로 공간성까지 생각을 했다면 다음번 전시는 또 기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개인전을 열 때 누가 한 얘기처럼 다섯 번째 개인전을 머릿속에다 생각을 하라는 것처럼 분명한 건 지금 첫 번째 개인전을 하는데 두 번째 개인전이나 다른 거를 생각할 정도가 된다면 예, 너무 발전성이 많은 작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렇게 저를 죽일 듯이 보지 마세요. 이게 제가 의뢰받은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그냥 이렇게 좋은 얘기도 좀 해야죠. 이렇게 들을 순 없으니까.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디스플레이 유저님이 하시는 것 같은데 개인적이니까 작가가 원래 갤러리에 보면 크리에이터들이 디스플레이를 해주잖아요. 직접 참여를 하는 건지 만약에 참여를 했다면 지금 그림에 대해 그림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보이는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떤 걸 생각하고 했는지. 파티션이 없고 사각형이기 때문에 벽면에다 그림을 걸면 굉장히 팽이해 보이고 되게 썰렁한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어차피 제가 그거를 염두에 두고 족자로 제작을 했어요. 화판에다 하지 않고 공중에다 매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입구도 원래 이쪽인데 저쪽으로 뚫어놨어요. 그래서 저쪽에서 딱 봤을 때 이 대표되는 작들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 이런 사선으로 배치를 한 거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작업들은 이제 위치나 이런 조명 같은 걸로 인해서 작은 작품 나머지를 디피를 한 거예요. 네. 제가 아까 갤러리 측에서는 이거는 터치 안 했고 제가 작가들마다 하고 싶은 공간 하나씩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나다 갔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의 전시를 거기 봤는데 내 작품이 걸리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시선이 있다던가 그런 걸 하나씩 좀 가지고 있다는 걸 많이 느꼈었거든요. 작업하는 사람들 만나면서. 근데 혹시 있다면 어딘지 궁금한데요. 여기를 선택한 게 여기가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면 지붕이요. 지붕이 그냥 하얀 지붕이 아니라 이게 꼭대기라서 나무로 이렇게 돼서 뚫려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시원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족자 같은 한국적인 느낌이랑 또 맞을 것 같아서 예, 제가 이 공간이 마음에 들었어요. 다른 딱히 생각해놓은 데는 지금. 예. 저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 동양화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랄까 여백이라는 부분을 상당히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동양화 중에 또 요즘은 뭐 한국적인 게 있고 중국적인 게 있고 일본적인 그런 색채나 어떻게 보면 획이나 그런 데서 오는 느낌들이 있는데 그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그 주는 색감이 단지 초밥이라서 좀 더 일본적인 거나 그런 게 아닌데 제가 얼마 전에 다른 그 아스텔러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어느 유럽이나 어느 나라를 지정을 해주면서 거기서는 아주 너무 잘 먹힐만한 그림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네덜란드였던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상당히 그 종교적인 느낌을 많이 받는다라고 하더라고요. 네덜란드 아니 일본적인 그런 걸 수도 있고 대한민국일 수도 있고 약간은 그 무속 신앙 같은 그런 부분에 일종의 종교적인 느낌을 많이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면서 뭐 일본적인 걸 떠나서요. 그런 부분은 단 한 번도 뭐 연결하거나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나요? 뭐 종교적인 걸 집어넣는다거나 아니면 단지 사회에 대한 것보다 다른 어떤 그런 보여지지 않는 주제들. 제가 권력에 대한 얘기를 좀 해요. 그러니까 그림마다 항상 군림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또 새로운 저 세계의 시리즈 같은 경우는 왕의 자리가 항상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종교라기보다는 항상 우위에 있는 사람을 뜻해요. 그러니까 정치, 사회, 문화 모든 인간에 있어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느끼는 우월한 사람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왕의 자리라든지 뭐 비싼 초밥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비유해서 그리는데 네. 종교적인 내용을 강조하지는 않는 그런 거는 제가 의도하지는 않았어요. 관객들이 이걸 내 작품을 봤을 때 이런 건 좀 더 잘 봐줬으면 좋겠다든지 뭐 이런 걸 더 주의 깊게 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있는지 되게 하나하나 인간의 몸짓이라든지 움직임이나 그런 거를 세세하게 그린다고 노력을 했어요. 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장면을 보시고 머릿속에서 계속 이야기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요만큼은 제시했지만 머릿속에서는 이만큼. 네, 그래서 제 그림이 약간 스토리가 있는 그림이니까 이야기가 담겨있는 그림이니까 그걸 보시고 더 많은 생각을, 스토리를 이어나가셨으면 합니다. 일단 첫 인상인데 정말 저는 작업 정말 다른 때보다 오히려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발전하는 것도 많이 보이고요. 대학 졸업 전시보다 오히려 발전한 것도 많이 보이고 디스플레이라든지 족제하다가 해놓은 거라든지 너무 신경도 많이 썼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뭐 다 아시겠지만 지금 정말 놀란 거는 뭐냐면 데미안 허스트가 유명한 이유는 작업이 절대 좋아서 유명한 것보다 데미안 허스트는 홍보의 귀재라고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전화하는 게 일반적으로 생활화되어 있고 어떤 사람한테 말로 소극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신비주의보다는 자기를 더 드러내고 자기가 일선에 있는 사람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유기미 작가도 약간 그런 성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재주도 있고요. 어느 정도 그래서 저처럼 몽타주가 후지진 않아가지고 아무래도 그 전면에 나서서 자기의 얘기를 해도 오히려 더 잘 먹힐 수 있는 그런 언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뭐 그 데미안 허스트가 했던 것처럼 그게 롤모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권력이나 이런 거니까 정치가들도 좀 부르고 다음 전시회는 좀 더 좀 더 관이나 이쪽으로 많이 풀 수 있는 기회가 더 되고 그런 조언을 옆에서 좀 더 도와주셔서 다음번에는 더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너무 많이 재밌게 대답을 잘해주신 유미 작가님 박수를